안녕하십니까. W의 최윤영입니다. 고대로부터 동서 문명의 통로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한 도시가 피와 눈물로 얼룩지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신장 우르무치에서 민족 간 충돌로 빚어진 대규모 유혈 사태. 사상자만 2천여 명에 달한 그 비극의 현장을 명순석 PD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5일 중국 우르무치에서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위구르인들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는 시위대. 그들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에 분노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목숨을 내건 위구르인들의 외침. 우르무치 거리는 피와 분노로 물들었다. 위구르인들을 거리로 내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시위가 일어났던 중국 신장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 유혈 사태가 일어난 지 5일. 시내 곳곳에는 긴장감이 아직 채 가시지 않고 있었다.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인적 드문 거리에는 행인들 대신 군인들이 활보하고 있었다. 격렬했던 시위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시위의 불길에 휩싸였던 한 자동차 판매점. 자동차들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위 현장을 외신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위구르족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현장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한족. 그들은 하나같이 위구르족이 아무 이유도 없이 폭력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된 것은 지난 6월 25일 광동성에서 발생한 두 청년의 죽음이었다. 한족과 위구르족 노동자 간의 집단 충돌로 위구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공정한 조치를 요구하며 위구르인들이 일어난 것이다. 신장 최대의 병원 중 하나인 인민병원. 최악의 유혈 사태는 전례가 없었을 만큼 많은 부상자를 낳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까지 이송되어 온 환자들로 병실은 모두 포화 상태다. 그들에게 기억된 시위의 순간은 처참했다.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는 184명. 현재까지 집계된 전체 사상자의 수는 2천여 명에 달한다. 충격이 컸던 만큼 의혹도 컸다. 불과 시위 4시간 만에 어떻게 무려 2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중국 정부의 폭력적인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성 같은 게 가자. 창성. 탐체내 당비인다 뭐였대 민민 창능다든마 탐체였다든마 시도다든마. 중국 정부는 이번 유혈 사태를 해외 민족 분열주의자들의 테러로 규정,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 완전
是在欺骗世人。他到了国外之后，无时不刻不再从事分裂中国、破坏民族团结、破坏新疆和谐稳定的活动。 시위의 배후로 지목된 위구르인들의 대모 레비아 카디르. 그녀는 사실 무근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함 오늘도서 흑타이라 브르쿠춤 아담라니 쿠슈크르트 흑타이 흑미티 우라니 칼택라니 쿠트립 쥬룹 우이그르라니 탑카이야드 우룹 울트룹 아트칼라니 앙르드. 하즈람드 오흑심이간 피키르드 보갈라니 우즈는 에르킬리기니 티니시클란 탈압카갈라니 함미스니 우라 디크타토르 보간디킨 두슈맨댑 카라이디켄. 중국 정부가 취재를 통제하고 있는 위구르인 밀집 지역. 위구르인들의 얼굴에는 취재진을 향한 극도의 경계심이 드러났다. 한눈에도 한족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의 위구르인. 1949년 중국으로 강제 편입된 후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한족과는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전혀 다른 소수민족이다. 중국 55개의 소수민족 중에서도 가장 이질성이 강한 민족이 바로 위구르족이다. 그만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한 민족이기도 하다. 그들이 이번 시위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위구르인들을 찾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철저히 말을 아꼈다. 어렵게 말문을 연 한 여성. 하지만 딸의 저지로 인터뷰는 곧 중단되고 말았다. 위구르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혈 시위 이후 경찰에 체포된 위구르인은 1,400여 명. 하지만 신문에 보도된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뷰를 멈추고 자리를 피하는 남자. 그가 눈짓으로 가리켰던 곳에는 어느새 경찰들이 자리에 있었다. 유혈 사태 이후 불안과 두려움은 그들의 일상이 돼 있었다. 한 집에 모여 살던 네 가족이 모두 남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 남편들은 시위 현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잡혀간 뒤 소식이 끊어졌다고 한다. 한 달 전 카슈카르에서 우르무치로 이사 왔다는 가족. 지방 출신의 직업이 불분명한 남편은 검거 대상이 됐다. 대부분이 최하층민이라 남편 없이는 당장의 생계마저 막막한 이들이다.